청주에 살고 있는 요리를 사랑하는 5살 박성진입니다. 면접 준비는 어떻게 특별히 하신 게 있습니까? 그 충북은 필기 합격 난 날 바로 단톡방이 개설돼서 합격하신 분들이 다 모였고, 그 서류 제출하는 날에는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커피숍에서 어떻게 면접 준비할지 의논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제가 그 면접 예시 질문 이런 거 몇 장 뽑아왔었거든요. 여기 정답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보고 적고, 그리고 저희 거, 유두리 거 저희가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거는 각자 준비를 하자 이렇게 다 입을 맞춰놓고 해서 면접 준비하는데 어려운 건 없었었어요. 면접에서 주로 뭘 물어보던가요? 일단 조리직이다 보니까 위생 관련 질문이랑 그 실무사님이라든가 영양사님이랑 트러블 있을 때 대처, 그리고 코로나 예방수칙,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문. 아, 성인지 감수성. 네. 그거는 아무래도 그 근무하시는 데가 여성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남자 합격생이 왔으니까 이제 그거는 물어봐. 다 공이 물어보던가요? 남자. 다 똑같이. 아, 네.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이니까 그죠? 그렇습니다. 그 원래 슬퍼야 눈물 나고 아파야 눈물 날 수 있는데 행복해서 눈물 난 적이 처음이었어요. 후련했고 이제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랬군. 네. 뭐 주변에 보니까 가족분들이 다 좋아하셨다고 합니다. 네. 그때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. 아빠랑 동생이랑 저랑 소리 지르고 난리 다녔어요. 그때 소름이 2시간 동안 돋았는데 병원 가야 될 정도로 막 멈추질 않아서 그랬고 계속 심장 떨리고 행복하고 사실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. 세상이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여요. 그렇죠.